제약산업의 발전에 있어 신약개발은 평생 숙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개발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많은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신약 승인과 신약 개발 비용의 변동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점차 신약 개발 R&D 비용은 증가하며 신약 승인 추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 투자되는 비용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본 수익률은 점차 하락 추세이며 최근 1%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개발 산업에 대한 기존 인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세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리스크는 커져만 가고 리턴은 낮아지며 신약 개발 부담만 점차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신약 개발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이 가져올 신약 개발 과정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는 점차 커졌습니다. 2017년도 아톰와이즈 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상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로 충족되지 않은 임상 수요를 인공지능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2026년에는 연간 1,50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분야로는 다양한 의료 업무뿐만 아니라 임상 데이터 기반 진단 및 환자 관리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는 제약산업 내 활발한 M&A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CMB 인사이츠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수합병 거래 건수가 2012년 21건에서 2016년 90건으로 증가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술 투자 회사들은 바이오 신약 및 진단 도구에 응용되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 중인 업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들은 어떻게 신약 개발에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약 분야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을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임상시험, 약물 분석, 제품 출시 프로세스 등에 적용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역할이 특히나 중요한 시점은 신약 개발 초기 연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1만여 가지의 신약 후보 물질을 평가해 4, 5가지로 선별해야 합니다. 이때 방대한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해야 하기에 인공지능의 도입은 시간 및 비용 절감에 있어서 획기적인 효율을 보였습니다. 한 연구 논문에서는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방법 중 SBDD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획기적이었다고 보고합니다. SBDD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타겟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분석하고 타겟에 맞는 형태의 약물을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게놈 분석을 통해 타겟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알아내고 수많은 활성물질 빅데이터를 통해 이 타겟에 잘 결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 물질을 추려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임상시험 조건의 최적화 및 사전 시뮬레이션, 약물 정보, 환자 정보, 각종 연구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은 큰 강점입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은 다양한 형태로 제약산업에 기여하며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AI 활용을 시도하는 제약사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신약 개발 및 연관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 최근 K-멜로디 프로젝트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지난 5월 19일 개최한 제약바이오 AI 혁신 포럼에서 연합학습 기반 AI 모델이 단독 AI 모델에 비해 성능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은 EU 멜로디 프로젝트에서 확인됐다라며 한국형 멜로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연합학습 기술을 상용화하고 신약개발 데이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신약개발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 K-멜로디 사업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약 3여 년을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암젠, 바이엘 등 유럽 소재 빅파마 10개의 기업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 EU 멜로디는 연합 개발을 위한 협력 모델로 개별 기업 AI 모델보다 최대 4%의 성능을 향상한다는 결과를 낳은 바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한 K-멜로디 프로젝트는 국내 제약사들이 AI를 활용해 안전한 데이터 공유 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시스템 기반 약물 재창출, 신규 약물 디자인, 독성 예측 등 다양한 분야 임상 연구에 있어서도 큰 발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